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또 월요일이네요. 네. 웃음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요즘 진짜로 변동성이 정말 심한 장세가 많은 것 같은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도 정말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네. 중요한 게 이제 원래는 소비재 쪽의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이나 그런 쪽이 빠지면 네. 반도체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양쪽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되는 게 사실 지금 시장은 저도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형주를 보실 때 이제 현대차나 아니면 기아차 같은 경우 20선 오늘 살짝 눌렀었는데 네. 20선을 기준으로 좀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그 나중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디테일하게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이다 보니까 대형주도 힘든데 중소형주를 보유 중인 뭐 이런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홍프로님께서 이와 관련된 꿀팁들 다 대방출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좀 디테일한 상담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장세해도 내가 조금 더 견고한 그런 투자 심리만 있다면 어떠한 장세가 와도 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전략들 오늘도 홍프로님께서 1시간 동안 찾아주실 예정입니다. 전화상담 번호는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번호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홍프로님께서 전략 자세하게 잡아드릴게요. 유튜브 상담도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대로 상담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여러분들 기운 내시라고 좋은 선물 많이, 최대한 많이 챙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전화 상담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뭐 21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러한 전략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USB를 저희가 드리고 있잖아요. 일단은 분봉에서 원래 지지받을 때 제가 저는 이제 45분을 쓰는데 네. 시청자분들은 굳이 45분을 쓰실 필요는 없고 30이나 45분에 61선이 안착돼야 그나마 5일선이 안착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반도체 저가 매수는 가능하고 단 빠지다 올라올 때는 21선 일단 목표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장이 어려우면 쓸 수 있는 약간 기법 아닌 기법인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해놨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장중에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꿀팁까지 쏙쏙 넣었다고 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이렇게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USB가 필요한 이유 혹은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을 선별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 USB고요.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당첨자분 발표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장중 문자 리딩을 체험할 수 있는 3일 체험권도 저희가 넣어드리는데요. 어떠한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어떠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이 편안할 때는 문자를 많이 보내드리는데 장이 좀 어려울 때는 노란톡에서 일단 리서치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네. 있고 이제 시장 변화에 대해서 가끔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뭐 아주 큰 도움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도움은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샵 3772번으로 3일 문자 체험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홍프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나는 좀 장중에 리딩도 좀 받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노란톡 홍프로님 아래에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여 방법 저희가 알려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진단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들어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1리그 출발!
예, 안녕하세요. 5월 17일 종목상담 119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안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화요일 날 방송 마치고 나서 8시부터 여러분을 모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매도의신 홍프로 5월 시장 긴급진단. 일단 지금 장세가 너무 어렵고 저주차도 방향성이 좀 타진이 안 되는 시장이라서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샵 3772번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참여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하시면 은별 씨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화면 밑으로 내리시면 제 얼굴이 나오고 내일은 그 부분이 방송 중으로 뜹니다. 그래서 그 방송 중을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시장 얘기도 하고 지금 현재 뭐 볼만한 종목을 한두 종목 엄선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코스피 오전부터 약간은 출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세로 금일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좀 다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막판에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은 반등,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되는 시장인데 종목이 반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6%, 0.6% 하락한 3,134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0.4% 하락한 962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장중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고 문제가 이제 종목별로 보시면 지금 상당히 하락폭이 큰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40만 원에서 지금 며칠 사이에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스피 상위 종목들하고 코스닥은 금일 반등이 상위 종목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른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주의 반등으로 미국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는데 저번 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본하고 인도 양쪽이 지금 대만도 그렇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인도는 지금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아시아 증시가 두 군데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금일 좀 많이 올랐습니다. 1135원. 제가 저번 주부터 원달러 환율을 계속 체크를 해드리는데 시장으로 보면 사실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지금 워낙 강세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5일 연속으로 거래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매물 부담이 계속 생기는 부담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나 그런 부분을 일단 저희가 안 본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또 올라가는 것도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시간 종목상담 119의 참여 방법은 은별 씨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잘 나누셨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채소 좋아하시나요? 채소는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양소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흡수율도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당근과 토마토를 기름으로 조리를 하게 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감자와 고구마는 기름에 튀기게 되면 혈당지수가 낮아진다고 하네요. 어떠한 채소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흡수율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전략을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현명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오늘도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열려 있는데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우물정자 3772번, 문자의 번호에 누른 다음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홍프로님께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고민 상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면요. 홍프로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을 잡고요. 제가 돌림판에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팡팡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종목상담 119 최대한 알차게 꾸려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나는 홍프로님처럼 저러한 전략 조금이나마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USB 오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을 선별한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USB 당첨됐나 안 됐나 확인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장중 3일 문자 체험권 신청도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문자 오신 분들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네, 5704님이 USB는 나보다 더 필요한 줄임, 예, 양보의 묘미인가 봅니다. 5910님이 홍프로라고 보내주셨고요. 3775님이 홍프로라고 보내주셨고 1165님이 참여, 예, 6965님도 참여, 5169님이 금호석유 285,000원 8%, 6학년 주린이인데 물타기에서 손에 줄여도 되나요? 아직은 좀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타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인사 나눴고요. 바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요즘 괴롭죠? 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조금은 좀 쉬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시죠? 아, 저 포스코 엠텍이요. 아, 포스코 엠텍이요? 매수가는? 네. 12,000원이요. 좀 높으시네. 그리고 비중이 네. 몇 프로 정도 되시죠? 20%요. 20%요? 네네. 아, 이거 튀어 오를 때 혹시 추격하셨나요? 네. 이게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단기 재료로 올라간 거라서 포스코 엠텍 네. 같은 경우는 원래 마그네슘, 페로 실리콘, 그리고 페로 망간 등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그 공장, 그 원료에 대한 공장이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사실 2018년 말부터 이 회사가 네네. 무차입 경영하면서 회사는 되게 괜찮고요. 네. 지금 저가 대체제 발굴을 하는 포스코, 그러니까 케미칼에 이 회사 네. 같은 경우 원자재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저가로 해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뭐 지금 코로나19 끝나면은 되게 괜찮은 구조로 나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네. 지금 네. 고점 갔을 때 추격하셨죠?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차트상 보시면 네. 최근에 이제 뉴스를 올린 거거든요, 시청자님. 상한가 가고 나서 다음 날 갭 떴을 때 따라가신 건데 일단은 네. 반등에 초점을 두시고요. 회사가 뭐 사실 나쁜 회사는 아닌데 지금 단기 급등했다가 물량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이틀 동안은 물량이 줄고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네. 생각할 때 만 원은 안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솔직히 월봉을 제가 봤는데 월봉 고점이 12,500원이에요, 시청자님. 2012년 고점이 여기 보이시죠? 네. 그 자리 이상은 솔직히 지금 무리예요, 당장은. 이게 지금 밑에서 적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 원 네. 넘어가면 저는 매수가 이상에서는 70% 이상 팔고 나머지 갖고 혹시 돌파되면 13,500원 정도까지 보시란 말씀 드릴게요. 아, 그러면 물타기는 절대 금지. 네, 안 해요. 그리고 하단에 8,500원 네. 이탈하면 조정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 네. 이 점은 꼭 참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기존에 지지받았던 중간 자리 정도 되니까 만 원 네. 돌파하면 12,000원대 이상에서 일단은 70% 파시고 나머지 갖고 13,500원을 도전하시고 만 원이 넘었을 때를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답은 되셨죠? 네, 됐는데. 금방 안 가겠죠. 그거는 뭐 신도 모르죠. 일단은 분봉상에는 지금 흐름이 조금 나와야 되기 때문에 9,000원, 7,800원 올라가면 좀 반등은 시작할 것 같은데 매물 압박이 있어서 하루 이틀 이번 주를 좀 자세히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아이고,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님 기운 내시라고 제가 좋은 선물 한번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그러면 시청자님이 고점을 돌파해야지 수익이 나시는 거잖아요. 고점 네네. 돌파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네, 고점 네. 돌파. 고점 돌파. 아, 우리 성자님께서 매수 후에 급락을 해서 조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꼭 좋은 선물이? 아, 제가 시청자님께 기운 참 많이 주라고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네. 네,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제가 돌림판을 한번 또 돌립니다. 하나, 네. 둘, 셋 하면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주먹! 아, 제가 이겼는데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꼭 포스코 네. M-TEC 시원하게 반등해서 12,000원 네. 그 이상까지 슈팅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전화 주세요. 시청자님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말 기운 내실 수 있는 좋은 선물 뽑아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꼭 수익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 종목 매수 후에 갑자기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홍프로 세 글자도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는 시간 빠르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상담과 선물뿐만 아니라 홍프로님의 USB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 적어서 보내주세요. 뭐 나의 바람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희 뭐 문자 상담이랑 전화 상담, 유튜브 상담, 거기다가 USB뿐만 아니라요. 장중에 문자 체험을 해볼 수 있는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정말 간단하게 홍프로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켜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화면에 나온 QR코드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시면은 제가 시장의 변동성이나 일단 대형주 변동성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도 저항대는 코스닥 같은 경우 965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아마 터치하고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 장중 실시간의 변동상을 많이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문자 온 분들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7055님께서 DPC 17,890원 20% 아직은 조금 지금 제가 알기로 최근에 차트를 보지는 않았는데 조정인 것 같고요. 7055님께서 홍프로 홍프로라고 두 번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512님이 금호석유 278,000원 10%라고 보내주셨는데 금호석유는 저도 지금 왜냐하면 상단에 갔을 때 30만 원을 돌파 못하고 밀리는 거기 때문에 120선 지지로 다시 재돌파하게 되면 25만 원대를 돌파하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740님이 설인바이오 23,100원 100% 다음 주까지 홀딩 가능할까요? 솔직히 지금 mRNA 관련주로 설인하고 이제 뭐 일신바이오 관련해서 이연제약이 오늘 상한가 갔는데 그 부분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종을 항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나머지 전화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매매 어떠세요?
죽을 맛이죠. 아, 지금 시장이 뭐 이렇게 될 때는 좀 힘드니까 조금 여유 가지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시청자님. 위안은 안 되시겠지만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시죠? 예, 그 바이오다인 그 신규 성장 종목인데요. 네네. 제가 수익을 좀 봤어요, 초창기 때.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좀 고점 때 다시 들어갔는데 7만 2천 원에 매수가가 7만 2천 원인데 네. 비중이 20%나 돼요. 근데 지금 거의 35%가 지금 빠지고 있네요. 오늘 보니까. 바이오다인이 원래 실적은 뭐 안 나오는 건 아시죠? 네네. 세포 변형 없이 진단하는 그런 쪽에 네. 스미어 해갖고 블로잉 기술이라고 그래서 저도 네. 사실 약한 부분이에요. 잘 모르는 부분인데 네. 원래 이 회사가 자궁 경부암 관련해서 그 원래 액생 세포 검사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네. 검색을 해보고 나왔는데 그래서 진단 시약이나 키트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하고 약간 관련이 되지 않았을까요, 시청자님?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 쪽으로 해갖고 진단 시약 기약 키트에 공급 계약을 하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태국에다 공장을 신설 추진하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좀 묻어두고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게? 지금 3일간 저점이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차트를 잠깐 보시면 원래 처음에 신규 상장했을 때 가격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4만 2천 원 구간이 신규 상단 가격, 그리고 현재 5만 1천 원이 이 자리에서는 1차로 급등한 다음에 올라간 자리잖아요, 시청자님. 근데 이 종목이 원칙적으로는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자리가 사실 7만 5천 원이 넘어갔을 때 다시 꺾어졌을 때 무조건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종가로 올라갔다 마지막에 이틀 뒤에 계속 하락세가 나왔잖아요. 네네. 보시면 신규 상장주들은 이제 지금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6개월 내에 이제 블럭이 걸려있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이 시간이 지나면 그 수량이 풀려요, 시청자님. 그러면 이 가격보다 훨씬 싸게 매입을 한 수량들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시장 이슈로 보면은 제가 볼 때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로 올라가면 1차로는 6만 원 정도는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만 원 돌파하면 제가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장대 음봉의 상단가지인 6만 8천 원 정도. 단 여기서 선행돼야 될 게 하단에 4만 2,500원은 절대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아마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추가는 하지 마시고 이번 주 체크하셔야 될 건 5만 1천 원대 안착되면 6만 원 가나 한번 보시란 말씀 드릴게요. 비중을 추가하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차트를 잠깐 그려드리면 아직은 하락세잖아요, 시청자님 계속 채널이.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 5만 1천 원 돌파하면 6만 1천 원 정도까지만 일단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좀 더 두고 보면서 관망을 해야겠네요. 네, 하단이 이탈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 반등을 좀 기대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우선 추세가 전환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힘차게 추세 전환 외치면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추세 전환 성공하세요.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제가 아주 아주 우렁찬 기운을 담아서 돌림판을 돌려봤는데 선물도 푸짐한 선물이 나왔네요, 시청자님. 치킨 8조각이 당첨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치킨 받으시기 수고하십시오. 전까지 꼭 5만 원 그 이상으로 안착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아, 이렇게 상담님들과 함께 종목 상담도 하고 선물도 드리는 일석이조의 시간 저희 종목 상담 밀리고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셔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상담도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편하신 방법대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요 종목 상담도 하지만 홈프로님의 비법도 최대한 많은 분들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USB를 선물로 드리고 있는 건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홈프로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을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구할 수도 없는 정말 정말 희귀하고 가치 있는 USB니까요. 오늘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셨으면요. 3일 장중 무료 문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장중의 문자 리딩을 받아보실 수 있는 체험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시고 알차게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제가 내일 방송 마무리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일단 주제는 5월 시장 긴급 진단인데요. 사실 시장도 어렵고 그리고 수급적인 면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아직 아니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일 참여하시면 제가 뭐 시장도 알려드리고 대형주 긴급 진단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매매 요즘 어떠십니까? 아, 다들 어렵네요. 네, 많이 조종이 좀 깊어요. 그냥 조금만 나와야 되는데 네. 장중에 등락폭 보시면 멀미나죠, 시청자님? 네, 그러네요. 네, 어떤 종목이시죠, 오늘이요? 텔레치트 네. 40%고요. 몇 프로요? 매수가격 40%요. 40%요, 예. 네, 21,650원. 조금 높으시네요. 그냥... 네, 그 사한타 치는 날, 그 다음날 들어갔어요. 텔레치스가 지금 어떤 회사인지는 시청자님 아시죠? 네, 반도체예요. 반도체인데 이쪽이 사실 지금 원래는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흑자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네. 게 이제 자율주행하고 차량용 반도체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용 계기판 디지털 전환하는 수혜도 되고 그리고 지금 홍콩하고 뭐 현지 법인 미국에도 내고 있고 중국도 내고 있고 해외시장 진출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는데 이제 단점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안 좋다는 걸로 이슈는 됐잖아요, 시청자님. 네. 문제는 자율주행차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죠?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 주로 볼 수는 있지만 약간은 테마가 껴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아마 테슬라에서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FSD 네. 버전이라고 다음 달에 그 자율주행차 관련된 뭐가 나와요. 네. 그거하고 아마 6월 달에 맞물릴 거라고 예상은 좀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기사를 계속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드리는 건데 네네. 현재 구간에서는 차트 위치상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비중이 좀 많으세요. 오늘 그리고 지지선이 살짝 이탈이 됐어요, 지금. 네. 직전 고점 부근에서 저항받고 떨어진 건데 이 종목 자체가 22,000원대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갭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봉을 보시면 오늘 꺾였잖아요, 살짝 보셔도. 그래서 네네. 하단으로 보시면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하단 지지권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좀 16,900원은 이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20선까지 밀릴 수는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반등 나와서 현재 구간의 장대 항봉 중간 구간이 19,400원이 됩니다. 네. 그 구간이 돌파가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 위 라인인 21,500원 구간에서 저는 일단 비중의 절반을 줄이시고 나머지 갖고 위 상단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죄송합니다. 실적주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성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궤도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은 자율주행 쪽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 네. 테슬라 쪽 뉴스 나오는 거로 좀 집중하시고 그리고 단 120선까지를 손절 가격으로 보시고 19,500원 넘었을 때 조금 상단 노리시면서 비중 관리하시란 말씀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해 드렸고요.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속 시원한 해결책 좀 받으셨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좋은 걸로 돌려주세요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좋은 걸로 돌려주세요. 좋은 걸로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오늘 정말 정말 좋은 선물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드리는데 2주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고요. 네. 네, 다른 종목들도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와,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저희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 상담 023772-0256번 열려 있고요. 나는 좀 전화가 부끄러운데 하시는 분들 문자 상담 보내주셔도 저희가 디테일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만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에 홍프로님께서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받으시고 유튜브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홍프로님의 비법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문자 보내셔야죠. 홍프로님의 USB를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잠시 후에 당첨자분께 USB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정말 다양한 선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3일 장중 문자체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상담 또 시원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네, 문자 오신 분들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082님이 DLENC 13만 1000원 아마 오늘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약간 건설주도 그렇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지금 조정이 나와서 그런 것 같고요. 예, 7480님께서 SK케미칼 28만원 30% 조금 기다리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696님이 유한양행 78,000원 매수 20% 예, 유한양행은 지금은 괜찮은 자리인데 제약주 대장주니까 좀 시간 두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3994님이 홍프로라고 말씀하셨고, 예, 9082님이 두 번 보내셨네요. 예, 1660님께서, 예, 뭐, USB 보내주시면 감사하다고 보내드렸는데, 암튼 신청하셔서 당첨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문자 인사 드렸고요. 노란톡에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하고 문자 상담 온 종목 중에 선별해서 지금 문자 상담 먼저 하겠습니다. 7037님께서 카페 24, 예, 32,500원. 비중 25% 홍프로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는데요. 주가 예측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최근에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게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좀 이슈를 받았다가 플랫폼에서 이제 아마존하고 라쿠텐 같은 업체랑 이제 원스톱 쇼핑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업체인데 최근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 조금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 위치가 하단으로 내려와 있긴 한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32,500원이니까 아주 높진 않지만 최근에 주가가 흐르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이번 주 보셔야 될 부분은 31,000원대 안착하면은 상방향 전환은 될 것 같은데 오늘 종가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반등하면 일단은 60일선 근처인 시청자님 매수가가 목표가고요. 강한 흐름시는 저는 34,000원 정도까지는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윗상단도 보이긴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무리수일 것 같아서 반등 나왔을 때 32,5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27,500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마 하단으로 지금 26,000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1512님의 금호석유. 예, 금호석유. 지금 278,000원. 예, 10% 비중 10% 투자 전략 궁금합니다. 사실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어차피 회사로 따지면은 뭐 화학주, 석유화학 쪽에 크게 무리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쪽 섹터도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세에 있고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2차 공장 짓는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강세인데 나머지 종목들이 대다수가 지금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실적을 볼 게 아니라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을 잠깐 보시면 현재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10거래일 이상 매도하고 있습니다. 매도 강도가 오늘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엄청난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손절보다는 좀 반등에 조금 포커스를 두시고요. 위로 24만 8천 원이 돌파하게 되면 저는 26만 5천 원까지는 반등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로 보면은 분봉이 꺾였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옆으로 좀 가야 되고요. 하단에 120선이 이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주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고 지금 거의 3일 동안에 저가를 낮추지 않다가 오늘 저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21만 4천 원대 단 이런 대형주들은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중 체크를 하시고요. 저는 일단은 전략은 매수가 매도 전략을 드리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매수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24만 8천 원 안착 이후에 저희 노란톡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매수가 가면 저는 비중의 절반 이상은 매도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상담에 JGY5658님이 휴스틸 예, 19,200원 10%. 홍프로님 안녕하십니까? 휴스틸 19,200원 10% 장 막판에 물폭탄 맞았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포스코 영향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철강주 쪽이 제가 지금 검색을 잠깐 해보면 포스코를 비롯해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철강주 쪽이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뭐 현대 BNG 스틸, 제가 먼저 포스코를 보는데 포스코도 지금 고가 41만 3천 원, 현재 36만 7천 원까지 밀렸으니까 많이 밀린 겁니다. 그래서 휴스틸 같은 경우는 저도 반등을 노리긴 하는데 사실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소비재나 원자재 쪽 관련 주에서 반도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아까 장 초반에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약간은 반등에 초점을 두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매수가가 19,200원이니까 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상은 저는 하단의 지지 가격은 14,000원대 초반권인데 일단 반등의 초점을 노리시고 만일에 현재 구간에서 16,000원이 안착되게 되면 위로 제가 눈으로 보이는 가격은 18,000원입니다. 그래서 18,000원까지 올라가면 5일선이 일단은 닿기 때문에 21선 안착 이후에 보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14,0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사실 손절 가격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00원 초반권을 일단 지지 가격으로 보시고 16,000원이 돌파가 되면 1차 목표가는 18,000원. 뭐 만약에 넘어간다면 매수가를 가겠지만 하단으로 꺾이는 각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정해드리는 건 반등 영역으로 18,000원까지 설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두 분과 유튜브 한 분을 상담해드렸고요. 은별씨께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자 두 분, 유튜브 한 분께서 당첨이 되셨네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7037번님 카페 24 상담을 받으셨는데 지금 목표가를 매수가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매수가에 꼭 탈출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돌림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에 꼭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떡하지 많은 고민 되셨을 텐데 꼭 수익은 아니더라도 손실 없이 나오길 바라면서
선물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다음 종목 꼭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한 달 정도 뒤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금호석유 상담을 받으신 1512번님도 바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금호석유 시청자님도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을 잡아주셔서 안타까운데 그래도 한번 좋은 선물이라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좋아하시는 선물이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봤는데 이번에는 양념치킨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와,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되신 시청자님도 선물 드려야겠죠. JGY5658번님. 5658번님께서는 휴스티 상담 받으셨는데 오늘 정말 걱정이 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돌림판 돌려서 걱정 그만하시라고 좋은 선물 한번 뽑아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걱정 끝! 아무래도 하루하루 낙폭이 깊어지시다 보니까 걱정도 깊어졌을 것 같은데 선물 아메리카노 두 잔 여유롭게 드시면서 우리 시청자님 수익으로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께서는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해드리는데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맛있게 드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홍프로님의 비법도 알아갈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나는 USB 원한다, USB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까지 저희가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홍프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장중 문자 체험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다양하고 알차게 이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내일 장을 또 어떻게 흘러갈지 홍프로님과 함께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관심주하고 내일장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종목을 선별을 하다가 사실 코스닥 쪽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주 제시해 드릴 때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장세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대형주 쪽으로 조금 한 종목을 제가 선별해 왔습니다. 오늘 종목은 애경산업입니다. 원래 화장품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생활용품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품 중에 뭐 케라시스 그리고 울샴푸 그런 게 나오는 게 애경산업인데요. 고성장 중인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최근에 이제 조금 뭐 프로세서 개선을 해가지고 향후에 신규 설비 도입 및 화장품 제조 포장 시설을 좀 확대를 한다는 그 리서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성장 채널을 위해서 지금 케라시스나 뭐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창고형 매장과 H&B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는 좀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마 지방 쪽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편의점 등에서 지금 최근에 그 약간 코너를 만들어서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판매 채널을 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역량을 좀 집중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위치상도 위치가 되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위치로 보시면 이 연두색선이 241선인데요.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옆으로 가다가 지금 고개를 든 상태인데요. 현재 위치에서 27,000원, 26,500원부터 27,000원까지는 관심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접근을 하시고요. 만일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사실 3만 원 이상을 보다가 시장 때문에 좀 신경이 쓰여갖고
29,5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9,500원이 돌파되면 뭐 3만 원 초반은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위치상 그렇게 보폭이 지금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손절가를 24,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4,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 보더라도 연기금하고 투신이 뭐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종목이 화장품 쪽도 엮여 있고 약간 화학주에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시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럴 때가 제일 고민스러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이 좀 조정이 깊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지수는 반등이지 상승이 아닙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상태에서 21선과 5일선에 이격을 지금 벌린 상태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인데 박스권 영역으로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주는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21선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주는 5일선으로 보게 되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21선 흐름에 따라서 반등에 초점을 두시고 거기에 관련되게 대응을 하시고요. 반도체주는 지금 충분히 조정을 줬기 때문에 제가 노란턱에 오시면 반도체 주 중에 볼 수 있는 종목을 몇 가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선별 종목은 단 이게 뭐 20% 30%를 보는 게 아니라 단기 반등을 노리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재차 반등하게 되면 최종 목적지는 990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내일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5월달 시장 진단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긴급 진단에 대한 부분이 대형주하고 여러 가지 종목에 관련된 거를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이 지금 문제는 환율 때문에 조금 꼬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주소를 말씀드리고요. 그 주소를 입장하시면 되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쁜 우리의 마스코트 은별 씨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화면을 내리시면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 방송 예정이 빨간불이 방송 중으로 바뀌니까 그 부분을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긴급 진단 해드리는데 대형주는 어려우니까 혹시라도 뭐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 7시에 다시 찾아뵙고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알차게 보내셨나요? USB 당첨자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첨자분 어떤 분들께서 당첨되셨을까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 또 내일 같은 시간 홍프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은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